시장이 쉬어가는 사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빅 이벤트를 소화해주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4월 CPI가 발표가 된 건데요.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러한 CPI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발표 내용부터 앞으로의 연준 입장과 한국은행의 입장 가능성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발표됐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4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소폭 하회하면서 물가 지표가 서서히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4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월 비 0.3% 올라 시장 예상치 0.4%를 하회했습니다. 전년 동월비로는 3.4% 올라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3월 물가 상승률이 3.5%였던 것에 비해선 둔화된 것입니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전월비 0.3%, 전년 동월비 3.6% 올라 이 역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근원 물가 전년 동월비 상승률은 3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전년 동월비로는 1월에 3.9%, 2월과 3월엔 3.8%에서 4월 들어 둔화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올 들어 뜨거웠던 인플레이션이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로 인해 시장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기 전날에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봤을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떻게 나왔습니까? 소비자 물가가 나오기 전날이죠. 우리나라 네. 시각으로 14일 저녁에 미국 4월 생산자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미국 4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비 0.5% 올랐습니다. 시장 예상치 0.3%보다 높아졌습니다. 전년 동월비로도 2.2% 올라서 작년 4월 2.3%를 기록한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게 상승한 것입니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도 전월비 0.3% 올라 시장 예상치 0.2%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전년 동월비로도 3.1% 올라서 작년 4월 이후 1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통상 생산자 물가는 1, 2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물가 지표가 시장의 바람대로 계속 둔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4월 PPI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좀 그런 게 나왔는데 3월에 발표가 좀 수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네, 바뀐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 노동부가 4월 생산자 물가 지표를 발표하면서 네. 3월 생산자 물가 지표를 수정했습니다. 원래는 3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전월비 0.2% 상승으로 봤는데 0.1% 하락으로 수정됐습니다. 그러니까 3월 지표가 이렇게 하향 조정되면서 한편 오늘은 좀 안심했지만 또 4월 생산자 물가 지표는 높게 나오면서 약간 혼선이 커졌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3월과 4월 엇갈린 생산자 물가 지표에 대해 혼재됐다라고만 평가하면서 평가 자체를 유보했습니다. 네, 좀 신중한 모습을 파월 의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예상치에 부합하긴 했습니다만 이 기대 인플레이션 그 전에 발표가 됐었죠. 기대 인플레이션율 자체는 지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물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주 물가 지표가 나오기 전에 기대 네. 인플레이션율이 발표됐습니다. 미국은 뉴욕 연방준비은행과 미시건대 그래서 각각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두 수치 모두 높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14일 공개된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4월 기준으로 3.3%를 기록했습니다. 3월에 3%를 기록했던 것보다 0.3% 높아진 것입니다. 작년 11월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5년 뒤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3월에 2.6%에서 지난달 2.8%로 높아졌습니다. 미시건대에서 조사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5월 수치인데요. 5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5%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올랐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소비자들에게 1년 후 물가 상승률이 얼마일 것 같냐고 물은 후에 이를 가중평균해서 집계하는 것인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면 앞으로도 물가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심리가 커지게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살 물건도 지금이 더 쌀 거라는 생각에 소비를 앞당겨서 하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도 가격을 더 빨리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세를 가속화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가장 좀 신경 써서 보는 지표입니다.
자, 그럼 소비자들은 1년 뒤에도 여전히 물가가 2% 상승은 안 할 것이다 라고 네, 보고 있다고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연준 파월 의장이 또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발언 앞서서는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제롬 파월 연준 네. 의장은 이제 현지 시간 14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네덜란드 외국은행 연합회 초청 대담에서 인플레이션 안정에 대해 크게 자신하지는 못하는 네.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4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오기 전 상황이었는데요.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 기준으로 작년 말 낮았던 수준으로 다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올해 첫 1분기 지표를 고려할 때 이 같은 전망에 대한 확신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이 주요 지표로 삼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표의 경우 1월과 2월엔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각각 2.4%, 2.5% 올라 시장 예상치와 일치했는데 3월의 경우에는 2.7%로 시장 예상치 2.6%를 소폭 뛰어넘었습니다. PCE 물가 지표는 전월비로 보면 작년 말에 0.1에서 0.2%로 올랐는데 올해 1월에서 3월까지를 보면 0.3%, 0.4%씩 오르고 있습니다. 연준이 목표로 하는 연간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하기 위해선 전월비 상승률이 0.2%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뛰어넘으면서 물가 상승이 기대만큼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연휴 사이에 발표된 지표 보면 소매 판매는 또 감소했다는 점은 긍정적인데 개인 소비 지출 자체는 지금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지속적인 수치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금 엇갈리는 수치 속에서 그렇다면 연준이 도대체 언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점점 더 좀 예측이 어려운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상황을 보게 된다면 이제는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는 좀 희석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파월 의장도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다라고를 얘기하는데 네. 연속해서 그렇게 말했음에도 시장이 그 메시지를 듣고 시장이 상당히 안심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온 이후에 9월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 기대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근데 사실 미국 지표를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1분기 경제 성장률의 경우 속보치 기준으로 연율 1.6%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4분기 3.4%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서도 낮아졌고 시장 전망치였던 2.4%보다도 낮아졌습니다. 가계 초과 저축이 소진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미국 4월 소매 판매는 전월비 보합 수준이었습니다. 시장 전망치 0.4% 증가를 하회하고 3월 수치인 네. 0.6% 증가도 하회한 것입니다. 보다 낮아진 것인데요. 또 4월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도 17만 5천 명 증가해 예상치 24만 명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실업률도 예상치 3.8%를 뛰어넘는 3.9%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기 한쪽에서는 화랑새가 서서히 식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물가 지표가 혼재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자신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노동시장의 둔화가 좀 확인되고 있다는 점도 금리 인하에 좀 힘을 보태주는 지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어제 물가지표 발표된 다음에 9월 인하 가능성 시장에서는 지금 72%까지 좀 높아졌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글로벌 중앙은행을 보게 된다면 연준과 탈동조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위스에 이어서 스웨덴도 금리 인하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9월에 금리 인하할 것이다. 영란은행에 대한 분석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좀 중요한 날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 금통위가 열릴 예정인데 한국은행은 이번에 좀 어떠한 선택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한국은행은 23일 네.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 예정인데요. 네? 기준금리 동결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하늘이 언제 금리를 내릴까로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상황은 금리를 내린 스위스나 스웨덴 같은 나라와 달리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는 미국에 오히려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달 12일이죠. 당시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 켤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비 1.3%,
전년 동기비 3.4%를 기록하면서 깜짝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이 2%대 중반으로 상향 수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한은도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2.1%로 보던 성장률을 상향 수정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올해 2.6%에서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이 총재는 이달 초 아시아개발은행, 즉 ADB 연차총회 참석자 조지아 트빌리시에 방문해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원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4월 당시와 상황이 바뀌었다. 연준의 금리나 피봇 시그널과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전망치, 경제 성장률 전망치 등 이렇게 세 가지 전제 조건이 달라졌다고 하면서 사실상 통화 정책을 원점 재검토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마치 4월에 깜빡이를 켤지 말지 고민 중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금리 인하를 고민해 왔던 것처럼 금리 인하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총재는 연준이 작년 12월부터 금리 인하 피봇 시그널을 줘왔다고 평가해 왔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연초에는 3월이었고 미뤄져봤자 5월, 6월 정도였는데 현재는 9월 또는 11월, 뭐 최악의 경우는 한 번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에 따라서 한은의 스탠스도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한 5월이나 6월이라면 우리가 금리 인하 시점을 정하는 데 있어서 연준의 눈치를 덜 봐도 되겠다 싶었는데 환율이 지난달 1,400원까지 오르면서 연준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금리에 대한 이슈를 좀 확인을 하면서 궁금했던 게 그렇다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을 때 우리나라도 인하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좀 들더라고요. 금리 역전차가 지금 11개월째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롬 파월 그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신타더라도 우리나라는 좀 유지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하나의 금리 인하를 네. 하기 어려운 조건이 하나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금리 뭐 물가나 경제 상황을 봐서 네. 충분히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물가가 얼마나 떨어지느냐, 네.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연준이 먼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환율에 대한 고민은 일단 사라지기 때문에 네. 물가 측면에서도 물가를 오를 수 있는 그 하나의 요건이 해소되는 것이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가 우리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해보고요. 금통이 좀 매파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금통위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몇 가지 집어주시죠. 하느님 물가를 얼마로 네. 전망하느냐가 가장 핵심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금리 상황은 누구나 마음이 편치 않죠. 이창용 하는 총재 입장에서도 임기가 2년이 지나서 전체 임기의 절반이 넘어갔는데 연간 3.5%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부담감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물가인데요. 이 총재는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월 평균 2.3%를 기록하면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했는데요. 하반기 물가 전망을 어떻게 받느냐가 관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수요를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2.3%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느니 어떻게든 금리를 내리고 싶다면 근원 물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서 금리 인하의 명분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툭 튀어나온 변수가 1분기 국내 총생산 지표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희소식이지만 금리 인하는 더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게 되는 과정에서 잠재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의 차이를 보여주는 GDP 갭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스위스의 경우에 금리를 먼저 내렸죠. 네. 스위스 경우에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내려앉았고 네. 스웨덴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4%대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만 경제 성장률이 4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들 나라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된 것인데요. 우리나라나 미국과는 좀 차이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 증시 수출 호재 속에서 경제가 탄탄하다는 점 또한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CPI 발표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진행될 한국은행의 금통위에 대한 예상까지 해봤습니다. 우선 물가 지표를 좀 꾸준하게 확인해야 되는 게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물가가 2%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요. 어쨌든 4월에 CPI는 발표가 됐습니다만 6월 FOMC 회의를 앞두고 5월 고용지표 남았고요. 5월 CPI 역시나 발표 확인해 보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시장 상황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저희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경제정책부 최정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